우리 원더걸스도 그때 화려했던 순간 좀 스스로 얘기해줘. 와,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데뷔하고 거의 바로 텔미를 발매를 했을 맞아, 때 맞아. 우리는 활동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치. 뭐 반응을 느낄 시간도 없었어. 우리는 그때 막 일간 스포츠 이런 데 나야지 뭐 뭔가. 신문에 일간에 정도 나준 거 있잖아. 소중독이 난이 안 나. 그때는 씨름 진짜. 나준 거 있잖아. 소중독이 난이 안 나. 그때는 씨름도 같이 그래, 났잖아. 그래 그래 소중독이. 소중독이. 소중독이 나와야 하는데. 맞아 맞아. 연예면 막 90년대니까 누나는. 수험장 청와대 차트 1위 후보고 원더걸스입니다. 원더걸스 텔미 활동할 때 대선이 있었을 텐데 그 후보들 이제 선거송이 있잖아요. 맞아, 근데 맞아, 맞아, 텔미를 금지곡으로 한쪽으로 쏠릴까 봐. 그 후보한테 쏠릴까 봐 텔미는 그게 하필은 맞다. 그런 얘기를 기억해 줬어. 그런 얘기가 그리고, 있었어. 있었어. 나도 들었어.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 축제 시기가 돼서 갔는데 MR 소리가 안 들려서 춤을 못 추고 우리끼리 추고 함성이 너무 커서 함성 소리 따라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반주는 안 들리고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이걸로 합을 맞추고 그때 처음으로 인기를 떼창의 시작이 그러면 원더걸스야. 소름 돋지 그거. 지금의 떼창의 문화. 떼창의 문화보다는 그 챌린지 문화의 시작 아니야? 그랬던 거지. 그렇지. 춤을 다 같이 췄어. 그때는 UCC였지. 그리고 UCC가 이제 갑자기 새로 나와서 뭐 경찰 텔미 뭐 여러 가지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. 원더걸스의 텔미라는 노래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. 텔미 UCC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. 군인 텔미부터 남학생 텔미, 아줌마 텔미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Friday.